쇼 챔피언 비하인드에서 전 세계 팬들이 보내주신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또 너무 감사한 마음에 저희가 직접 읽고 좋습니다. 직접 대답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한번 읽어볼까요? 네네. 자, 와. Message from Philippines. Yeah. Yeah. What type of show would each member would like to do on their own? Radio show, ASMR videos, and mukbang, for example. Oh. 아, 그러니까 각 멤버들은 어떤 유형을 방송하고 싶어하는지 그거 말씀하셨죠. 아니 방송 ASMR 먹방 뭐 이런 거. 네. 하고 싶은 뭐 방송 같은 게 있나요? 저는 하나 있어요. 뭐죠? 저는 먹방. 저는 ASMR. 네. 아 저는 브이로그 해보고 싶습니다. 어 브이로그. 또 제가 태그로그가 되겠어요. 오. 좋네 좋네. Sounds great. Okay. Radio. MBC Radio 작가분님들 추천이 핑크머리 찾아주세요. 다음 질문 뭐일까요? 와 정말 멀리 찾았어요. Message from Brazil. Salva. 거의 지구. I like Brazil. 네. If you could go to an island and have to stay there for a while, who would you take along and why? 아, 그러니까 이게 무인도에 가고 싶을 때 이걸 써주고. 아니, 사실 무인도에 가게 되면 어떤 멤버를 데리고 갈 건가요? 깜짝 놀랐네. 대현이 형 어때? 누구랑 가고 싶어요? 누구랑 가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무인도면은 운동도 잘해야 되고 이제 식품을 많이 이제 찾아야 되니까 전문하고 힘이 세니까 뭔가 그렇죠. 빨리빨리 잘 물고기도 잘 잡고 할 거 같아요. 승민군 료밥을 요구하는 거 같아요. 네. 처음 누구랑 가고 싶어요? 저는 영택이요. 왜요? 의외네요. 영택이요. 제가 의외라는 사람 누구예요? 저는요. 아, 너 두고 봐. 아, 영택이라고 하면은 뭔가 심심하진 않을 것 같아요. 맞아, 그건 있어요. 근데 네. 그 1인분을 더 해줘야 되는. 아, 그러니까 그런 보충은 있지만, 네, 뭐 24시간 말동무가 되실 것 같아서. 저도 똑같이 전 대열이 형이요. 아, 대열이 형. 왜냐면 이제 또 무인도 가면은 뭐 원시 부족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룸을 교환하더라고요. 대열이 형. 대열이 형을 주신 나에게 돼지고기 300g을 달라.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쇼챔피언 비하인드 메시지를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세계에서 이렇게 궁금한 것들 보내주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이제 무대를 또 준비하러 가봐야 되니까 여러분들 쇼챔피언 오늘 무대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둘, 셋. 안녕하세요. 권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오늘, 네. 오랜만에 쇼 챔피언에 오지 않았습니까? 와, 정확히 말씀드리면 1년 1개월 좀 넘었네요. 1년 1개월이 기울었죠, 네. 느낌인데. 거의 뭐, 사계절이 지나고 와서, 네. 여러분들과 함께 쇼 챔피언에서 만나게 되는데, 너무 오랜만에 쇼 챔피언에 오다 보니까, 저희 소식을 많이 못 전해드린 게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했습니다. 뭐죠? 여러분에게, 뭐라 그러죠? TMI를 여쭤볼 거예요. 뭔가 릴레이 인터뷰 같은 우리 Y 형 네. 오늘의 TMI는 뭔가요? 오늘의 TMI는 제가 오늘 무대를 하는데 이 신발이 좀 약간 춤을 추다가 발목 꺾였어요. 아 다치지 않았나요? 네, 근데 제가 발목 꺾인 줄 딱 봤는데 신발만 꺾여있더라고요. 그런 TMI. 신발만 꺾여 신발만 꺾여 있어서 달고 왔더니 제가 옆으로 이렇게 걸어 다녔더라고요. 대열이 형에게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혹시 꿈꾸셨나요? 그러니까 이거 정확히 말씀드리면 네. 잠을 꿈꿀 정도로 자지 않아가지고 네. 크리스마스 다가왔죠. 아, 벌써 크리스마스. 네. 시청분이 또 이제 보컬이다 보니까 그쵸? 크리스마스 송을 많이 알 수 있어요. 맞습니다. 하나만 추천해 주세요. 뭔가 남들 다 아는 그런 크런 트리크 크리스마스 송. 뭔가 유니크한 크리스마스 송을 네. 제가 추천해 드리자면 알고 계세요. 어떤 게 있을까요? 메리
굉장히 좋은 노래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머리 깐 거 마음에 드세요? 저요? 네. 제가 원래 머리를 많이 안 까는데 네. 오늘 왜 깠네요? 네, 오늘 까는 게 어떠냐고. 잠을 안 자고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좀 내린 머리가 잘 어울린다고? 저는 엄청 잘 어울린다고. 저는 솔직히 저는 내린 머리가 조금 내리고 싶다. 아니 그런 게 아니잖아.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게 수정 부탁드려요. 오늘 염색하셨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네, 어떤 색이 더 마음에 드세요? 혹시 지금 한 염색에 마음에 드신가요? 저는 아니 그 목뱅이 그래도 한 명이 되는 거 같아요. 둘 다? 네. 하나만 꼽자면 동현 씨 오늘 검정색으로. 네, 인터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범인 군 지금 심정이 어떠신가요? 긴장 많이 했는데. 네. 아, 네. 가셨나요? 아, 네, 가셨습니다. 지금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터뷰를 거부하셨네요. 네, 안녕히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뭐 드셨어요? 콩닭 먹었어요. 콩닭? 네. 콩닭이 뭐죠? 콩나물 닭고기. 추천하는 저녁 메뉴. 오늘 추천 메뉴는, 여기가 일산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일산의 닭칼국수 한번 드셔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쇼챔 하면 닭칼국수인데. 네, 닭칼국수인데. 이제 인터뷰를 해야 할 건데. 다시 반까지 말해. 아까 인터뷰했어요. 네. 본인. 아, 저가 네. 저를 인터뷰했다고요? 네, 저기 TV에 나오는 본인 네. 인터뷰했어요. 본인이 무시했잖아요, 인터뷰. 맞아요. 최범인 군? 지금 심정이 어떠신가요? 2019년 어떻게 마무리하고 2020년도 어떻게 하실지 한번 계획 부탁드립니다. 네, 2019년의 마무리는요 약간 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두가 아쉬운 부분이 있고 아니면 좀 부족하다, 좀 아쉽다 이런 부분이 있었더라도 또 크리스마스도 있고 하니까 다들 행복하게 2019년을 마무리하셨으면 좋겠고요. 2020년에는 좀 더 잘해봐야지라는 생각으로 행복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0년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잘해야지. 어떤 걸 잘하고 싶어요? 형들한테 잘하고 싶어요? 저요? 네. 형들한테 잘하세요. 형들한테 잘하고 싶어요? 아, 저요? 네. 뭐 지금처럼 막. 네. 어떤 인터뷰가 될지. 영택군.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쇼챔피언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쇼챔피언 시청자 여러분. 태규입니다. 저 피치 못할 상황으로 누워있는데요. 네. 조금만 이해 부탁드립니다. 아, 피치 못할 사정이 뭐죠? 그건 비밀입니다. 아, 비밀. 아, 그쵸. 네. 피치 못할 사정이니까. 네. 그렇죠. 말씀드릴 수 없죠. 네. 지금 뭐 보고 계세요? 엑소 선배님들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 태그 형이 가장 좋아하는 엑소 선배님의 노래는? 엑소 선배 템포 가장 좋아해요. 아, 템포. 그죠, 그죠. 템포 한번 쳐 주세요. 네? 알겠어요. Don't mess up my tempo. 아이, 감사합니다. 아, 이거 중력을 거스르면서 출연하니까 굉장히 힘드네요. 그죠. 오늘 또 중력 그래비리가 참 신기해요. 뭐 하고 계세요? 네? 뭐 하고 계세요? 팬분들의 사랑을 잔뜩 묻고 있죠. 아, 편지를 읽고 계시는군요. 이게 꽂았습니다. 아, 2020년도를 맞이하는 우리 골든이스와 쇼챔피언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2020년도에도 여러분 일단 첫 번째는 건강이 최고입니다. 네, 돈이 많은 뭐예요, 공부 잘한 뭐예요, 명예가 있는 뭐예요. 그렇죠. 아프면 다 없어져요. 맞아요, 맞아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네. 건강 잘 챙기시고요. 그리고 또 이제 2020년에 뭐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뭐 일자리나 학업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모두 다 인싸가 되셔서 정말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재현군. 야? 재현군, 인터뷰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인터뷰장 아니었어요. 빨리 앉아주시죠. 아, 네. 너 인터뷰 안 했니? 아니요. 오늘 장준영을 본 소감 어때요? 장준영 본 소감이요? 네. 아, 이게 또 우리 또 MC 교환 아닙니까? 항상 믿고 의지하는 사람. 오늘은 어떤 걸 의지할 예정입니까? 오늘요? 이따 새벽에 네. 있을 예정인데 네. 그거 친구들 또요. 맞아요. 네.
스케줄을 확인 안 하시네. 아, 집에서 아, 뭐, 그러면. 장준이와 가방에 네. 맛있는 먹거리들이 많아요. 아. 그걸 좀 많이 뺏어먹지 않을까. 그건 의지가 아닌데요.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재현 군이 추천하는 간식거리. 아 저는 슈크림 부엌밥. 슈크림 부엌밥. 슈공. 슈공 맛있죠. 슈공. 그럼 단팥 부엌 단 팥. 네 팥 부엌밥보다 슈크림을 더 선호하시는 거예요. 슈공. 저는 슈공. 자 우리 골든 차일드 쇼챔과 함께 골든 차일드 여러분들의 인터뷰를 맡아왔는데요. 일단 저도 질문을 정하지 않아서 여러분들께 더 좋은 유익한 정보를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하지만 갑자기 나온 질문이지만 좋은 센스였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만 드리는 홍지찬 리포터에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리고 2020년도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 네, 바로 막간 인터뷰 타이틀곡 말고 수록곡 중 추천곡 우리 Y형의 판타지아 솔로곡 추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불러주세요. 한 소절 제가. 하나 둘 셋 넷 바람에 네가 불어와 네가 들려와 넌 날 뭐였죠? 넌 날 판타지아. 네, 네. 아, 꼭 들어보죠. 네. 제대로 된 버전을 한번 들을 수 있을까요? 제대로 된 버전이요? 그러면 다른 거 추천하겠습니다. 좋아요. 바로 재현, 지범, 고민의 미드곡인 놓지 않기로입니다.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네, 슬림은 레전드. 저 바람처럼 항상 너의 곁에 나의 그 자리에. 네. 모든 곡을 추천드립니다. 생방 낮 신반이랑 저희의 이제 커플곡. 네, 커플곡을 이제 하러 왔습니다. 낮 신반 가사가 또 약간 위로해주는 그런 가사거든요. 그래서 좀 뭔가 컨셉을 다양한 컨셉을 시도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좀 순백의 천사 느낌으로 올 화이트 올 화이트는 아니지만 네, 위에는 흰색으로다가 입어봤습니다. 괜찮나요? 용기가 안 나는 자신감이 없는 어디로 갈지 모르겠는 그런 분들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겁내지 마 좀 넘어져도 괜찮아 힘이 들 땐 좀 쉬어가도 괜찮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꿈과 희망을 선물해주는 곡입니다. 네 맞아 의상이 옷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까 의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면 안 받아들여져요. 네. 반대로 이 그렇죠. 아 그렇죠. 이 의상 워너비로 보여드려야 되는데 또 색다른 맛이 또 있죠.